원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상처입은 마음을 들키는 것이 또 하나의 상처가 된다. 이별이 이별 후에 끝날 것이라고 믿는 나 같은 바보들은 이런 덫에 자주 걸린다. 저기요, 술 좀 주세요. 야, 네가 해. 나 바쁜 거 안 보여? 야, 너 지금 그거 가지고 4시간째 놀고 있잖아. 어? 야, 나 일하는 거 안 보여? 일 좀 해라, 일 좀. 아니, 술 달라고요. 오늘 진짜 짜증나네.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진짜. 저 손님. 저희 직원들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실례가 아니라면 다시 앉으시겠어요? 제가 대접하겠습니다. 어떤 술로 드릴까요? 아무거나 주세요. 저 칵테일은 잘 몰라요. 처음부터 모든 걸 아는 인간은 없죠. 그럼 기분 좋아질 만한 걸로 주세요. 쓰고 달달한 걸로.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? 맞다, 헐. 지금 제 얼굴 완전 엉망이죠. 사장님,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진짜 저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. 오늘 하루 종일...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다면 뭔가 달라질까요? 사장님 참 잘생기셨네요. 그 팔찌... 저 주시면 제가 고민 들어드릴게요. 원래 고민 상담료는 별도라. 이거 싸구려인데. 그냥 드릴게요. 사장님, 방금 고양이가... 오늘 무슨 일 있으셨는지 편하게 말씀해보세요.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.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별로 안 친한데 휴대폰 번호가 없는 거. 그래서 아는 후배인 줄 알고 답장을 했어요. 이게... 제 최악의 선택이 되었죠. 그 여자는 전 남친의 현 여친이었어요. 저를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? 언니, 언니랑 오빠는 왜 헤어졌어요? 아니, 그걸 왜 지금... 상담 좀 하려고요. 헤어진 지 2년이나 된 저랑요? 쉽지 않은데요. 그쵸, 쉽지 않죠. 건너편에 앉은 전 어떻겠어요? 아름 오빠, 언니랑 사귈 때도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그랬어요? 네, 그래서 헤어졌어요. 알아요. 오빠가 저랑 사귀면서 언니랑 헤어진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언니랑 헤어지니까 결혼 생각이 들었다고. 저랑 결혼할 거라면서. 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요. 저랑 저번 달엔 보라카이 여행도 다녀왔거든요. 삽정도네.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도 시켜주고, 오빠 사무실 여는 거 제가 인테리어도 다 도와줬거든요. 결혼할 줄 알고. 근데 아름 오빠가 바람을 핀 거예요. 사무실 여자랑. 그래서요. 내가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그 여자가 자살을 결심했다, 손목을 그었다,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, 난 나약한 인간이라 어떻게 못한다. 아니, 그렇게 짜증나면 헤어지면 되잖아요. 왜 날 찾아와요?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헤어져요? 언니라면 쉽게 헤어져요? 아니, 미영씨, 저 지금 엄청 당황스럽거든요? 왜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지... 아름 오빠가 그랬거든요. 언니는 다 쿨해서 괜찮았다고.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그래도 괜찮았대요. 다 이해해줬다고. 근데 넌 왜 그러냐고. 걔가 그래요? 네. 그리고 언니 완전 개방적이어서 좋았다고. 뭐라고요? 언니 뒤로 하는 거 좋아한다면서요. 아름 오빠가 근데 언니는 적당해서 좋았는데 지금 전 너무 어려서...
잘 못 참겠다고. 역시 젊으면 살도 탱탱하고 해서 자기가 잘 제어가 안 된다고.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정아름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? 언니가 좋아하는 체위까지 다 얘기해주던데. 그 새끼 진짜 쓰레기지 않아요? 근데 저는 그 새끼 포기 못해요. 그럼 결혼하세요. 왜 저한테 이런 말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. 언니가 아름 오빠랑 가장 오래 사귀었잖아요.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라도 말 좀 해봐요. 답답해 미쳐버리겠으니까. 나는 과거에 그 새끼 진짜 사랑했고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 미영 씨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쓰레기인지 지금 알았거든요. 남한테 해법 기대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요. 자기 인생. 뭐야? 뭐 할 말 있어요? 이거는 사이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, 주책맞게 떠오르다. 괜찮아요? 자꾸 손수건 써서 미안해요. 근데 진짜 사건은 그 이후에 터졌어요. 하나 언니가 오빠 쓰레기 인간 말뚝이라고 했다고. 야, 박하나 이 또라이 같은 년아. 네가 진짜 얘한테 그랬어? 아니 네가 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할 정의해. 네가 뭔데 내가 괜찮다 말을 평가하냐고. 너 제정신이야 너? 내 눈에 띄지 마라. 너 진짜 죽여버린다. 어, 개쓰레기네. 아, 말하니까 시원하다. 불과 한 시간 전에 입인데. 하나 씨에게는 에비에이션을 한 잔 드릴게요. 에비에이션이요? 네, 에비에이션. 에비에이션은 항공기가 처음 등장했던 1900년대 초에 뉴욕의 한 호텔에서 일하던 바텐더가 만든 칵테일이에요. 들어가는 술은 드라이진, 마라스키노, 레몬주스와 크렘드 바이올렛이 들어가죠. 쉐이킹을 하고 나면 이 술의 색상이 멋지게 변해요. 석양이 지는 하늘, 그 사이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생각해보세요. 그리고 여기, 이 안에 하나씩. 물안에 가라앉아 있네요. 저같이. 드셔보세요. 위안이 될 거예요. 생각보다 달콤하다. 이거 뭐지? 나 방금 분명히...